오늘은 52쪽이죠. 물격이 후에 지지하고 지지 후에 의성하고 의성이 후에 심정하고 심정이 후에 신수하고 신수 이후에 가제하고 가제 이후에 국치하고 국치 이후에 천하평이니라. 물격자는 물리지 극처의 무부도야오. 지지자는 오심지소지 무부진야람. 지기진즉 의 가득이시리요. 의기실즉 심 가득이정의람. 수신이상은 명명덕지사야오. 제가 이하는 신민지사야람. 물격지지는 즉치소지의요. 의성이하는 즉개특소지지서야람. 자천자이지여서인희 일시계이수신위본이니라. 일시는 일체야람. 정신이사는 개소이수신야옴. 제가 이하는 즉거차이주지이람. 기본이 나니 말치제부이며 기소 후자의 박이요. 이기소 박자의 후하리 미지유야니라. 보는 위시냐오 소후는 위가야람. 자양절은 결상문 양절지의니라. 우는 경일장이니 개공자지연을 이승자 술지하시고 기전십장은 즉승자지의를 이문이니 기지야람. 구본의 파유 착간일세 금인청자 수정하고 이갱고 경문하야. 별위서차 여좌하누람. 범천문의 자빈 경전하야. 약무통기남 연이나 물리 접속하고 혈맥 관통하야. 심천시중의 지비 정밀하니 숙독상미하면 구탕현지일세 금불진석야하누라. 물격 이후에 지지하고. 물격이라는 게 뭘까요?
불격은 그 사물의 이치가 연구된다는 뜻이지요. 사물의 이치를 다 아는 건데, 잠깐 뒤를 돌아보세요. 저기 보시면 저렇게 써놨어요. 물격 즉 저쪽에 물격을 하게 되면 이지산재 만놀이 동추로 일원재 무불명이라. 이치라는 게 모든 물건마다 다 산재되어 있잖아요. 산재되어 있는데 그 산재된 물건, 그 이치가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다 나와 있어. 그 근원 자체를 다 모르는 게 없이 다 아는 것이 물격이에요. 경물하고는 차이가 있군. 경물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고, 물격은 얻어진 결과고, 다른 거예요. 경물을 해야만 물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밑에는 이제 지지인데, 지지는 이지흐이, 저 위에는 이지산, 그죠? 물격이라는 것은 이지산, 이치가 흩어져서 만물에 있는 것이고, 여기 지지라는 것은 이지회, 이치가 모여져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관호만물제 부분은 만물에 관여된 것들이 밝혀지지 않으면 없는 게 지지라요. 그렇게 일단 자꾸 컨닝을 하면서 한번 보시죠. 꼭 오늘 써보려고 옆으로 잘 쓰든 못 쓰든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물격 이후에,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가 여기도 저기도 이 일에도 저 일에도 다 흩어져 있지만 그 사물의 이치를 혼이 다 꿰뚫고 난 뒤에 지지, 그 자기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지혜가 막힘이 없는 거예요. 지지하고 지지 이후에 사물의 이치를 혼이 다 알고 난 뒤에 의성하고, 뜻이 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뜻이 참되어지고, 의성 이후에 심정하고 뜻이 참된 뒤에야 마음이 바로, 마음을 바로 쓸수 있게 되고, 심정 이후에 신수하고 마음을 바로 쓴 뒤에라야 자신 몸이 닦아지고, 신수 이후에 가지하고 그 몸이 닦아진 이후에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가제 이후에 국치하고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 천하가 평정이 될 거다. 그럼 물격이라는 거는 주자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지 극처. 저 사물의 이치가 산재돼서 다 있는데 극처까지 무불도니까 이르지 않음이 없는 거야. 물격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의 이치를 다 아는 거야. 근데 그 사물의 이치를 다 알고 태어난 분이 성인이라 이거야. 지지자는, 지지라는 것은 그 위에 하고 자꾸 비교해 보세요. 물격은 물리지 극치라고 했는데, 지지라는 것은 오심지 소지예요. 내 마음이 알고 있는 것이 무불진, 다 하지 않음이 없는 것. 지기진이면, 그러니 그 아는 것이 이미 다 하게 되면 의 가득이 싫어요. 뜻을 실자는 참될 실자를 해석하자고요. 뜻을 가득이 실, 참되게 할 수가 있다. 의 기실이면, 뜻이 이미 다 참되어지게 되면 심 가득이 정해라. 마음을 바로잡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느 철련에 물격을 하고 어느 철련에 지지를 하냐 이거예요. 그죠? 그럼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 잔주에 보시면 운봉호시발 주에 있어요. 거기 어떤 줄을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내려가면 맨 위에는 그러할련자로 시작되는 줄.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대개계자 밑에 지행이자 귀어병진. 요렇게 지행이자는
귀여 병진이라. 아울러 나가는 것이 귀하다. 그 지행 병진이에요. 처음부터 다 지지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아는 만큼 행하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치요? 그러니까 내가 물격 이후에 지지라 했으니까 내가 사물 이거 컵이라는 걸 만났을 때 컵의 이치가 무엇인지 이거를 가지고 하면은 아 그 컵은 형태가 달라도 어떤 형태든지 컵은 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 만나는 이런 걸 봐도 어 저건 뭐야? 아 그거는 이런 거지 라고 그 이치를 알게 되면 그게 모양이 달라져도 그 이치는 같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대할 때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지만 실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이치는 같은 거잖아요. 그 이치대로 이렇게 밀어 나가는 거지 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이 지행병진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속 이렇게 한번 챙겨보세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병천하 되지요? 그런데 물격, 지지, 의성, 심정, 신수 이렇게 챙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챙기시다 보면은 수신 이상은 명명덕지 사야오. 이 말이 금방 이해가 되지요. 수신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은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여기까지가 수신 앞에 있는 거죠. 여기까지 네 가지 공부는 바로 명명덕의 일이에요. 제가 이해하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수신이 이제 다섯 번째인데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제가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신민지 사야라. 그러니까 공부는 수신을 하기 위한 공부와 수신한 후에 그거를 옮기는 것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명명덕 공부와 신민 공부를 이제 두고서 하는데 그 명명덕 공부는 수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신민은 수신이 몸이 다 까진 상태로 가서 움직이는 대로 다 그게 이제 이게 성인을 나타낼 때 과화존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지나갈 과자, 화할 화자, 화할 화자가 아니라 될 화자, 존신이란 말이에요. 성인이 지나가시는 곳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온단 말이지. 그렇듯이 사람이 수신을 한다는 것 자체는 수신한 몸을 결국에는 써먹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물격 지지는 그러니 처음 시발점이 바로 물격 지지예요. 사물의 이치를 다 연구하고, 그래서 그 사물의 이치를 내가 다 알고, 그죠? 그게 물격지지죠. 그러면 지소지의요. 지어지선이라고 할 때 지자가 여기 그칠 지자가 그런 뜻이에요. 지어지선, 즉 그칠 바를 알게 되는 거지. 어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선인지를 알게 되니까 거기에 그칠 곳을 알게 된단 말이지. 의성 이하는 개, 득, 소지지 사야라. 의성 이하는 다, 득, 소지. 그칠 바의 순서를 얻는 거다. 그칠 바의 순서가 된다. 지어지선의 순서가 된다. 그러면 거기 보면은 잔주가 나와있지요? 친절하게 잘 나와있어요. 거기 하나만 보지요. 신한진 씨 말투를 보세요. 선생님 자꾸 빨라지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잘못했습니다. 신한진 씨 말, 의성, 그죠? 뜻이 참되어지고, 심정, 마음이 바로 잡히고, 신수, 몸이 닦아지는 것. 그것은 명명덕, 소이, 득지, 지선지, 차서, 여기까지가. 그죠? 명명덕 공부로서 지어지선에 이룰 수 있게 되는 순서가 되고 가제 치 국치 천하평 이거는 신민인데 이게 바로 신민 소위 득 지어 지선이 찾아라. 지어 지선이라고 했는데 지어 지선은 명명덕 공부가 지어 지선의 경지에 그쳐야 되는 거잖아요.
지선의 경지에 그쳐야 되는 거고, 신민의 경지가 지선에 그쳐야 되잖아요. 이제 신민의 경지가 그친다는 것은 가재, 국치, 천하평이 신민의 지어지선 자리고, 앞에 있던 그 앞에서 말한 의성, 심정, 신수, 이거는 명덕, 명명덕의 지어지선에 도달하는 순서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뭐냐면 삼강령인 거야. 예. 삼강령 첫째는 명명덕, 신민. 근데 지어지선이라고 써있는데 명명덕의 지어지선 자리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물격, 그죠? 네, 의성, 뜻이 참되어지고 마음이 바로 잡히고 신수, 요게 이제 명명덕 공부의 지어지선에 가는 순서다. 그런가 하면은 거기처럼 가재, 국치, 천하평, 이거는 신민의 공부로서 지어지선에 이르는 순서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장조 하나 더 보지요. 주자왈 54쪽에 있는 주자왈 거기 보세요. 첫 번째 동그라미. 치지자는, 우리 치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니 재물이, 그죠? 이치가 물건에 있는데, 추 오지 지하야. 오지 지, 나의 지혜를 미루어서, 이 지지야. 그 이치를 아는 것이야. 아는 것이고, 지지라는 건 뭐냐? 지지는 그러니까 공부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지지는 뭐냐면, 니수 재물이, 이치가 비록 물체에 있지만, 오심지지, 내 마음의 지혜가, 내 마음의 아는 것이 이 듣기극이야. 이미 그 극처를 얻은 거야. 여기는 결과지,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치지 공부의 결과가 지지가 되는 거야. 아는 것이 극에 달하는 것까지 다 아는 거니까. 거기 이해되셨죠? 그래서 딱 요약을 하면 치지는 공부해가는 과정이라면 지지는 공부를 한 결과예요. 그 다음에 55쪽에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그거를 제가 그냥 붓으로 삐뚤빤뚤 저기다 써놨어요. 잠깐 지드라 보세요. 여기 아까고 여기 지지의성 그렇죠? 크게 붙으면 더 보일 것 같아서 지지의성 시 범성계분이다. 지지와 의성, 그러니까 아는 것이 지극하다는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이 지지지요. 의성이라는 건 뜻이 한 점도 거짓됨이 없는 참된 거예요. 그것은 시 범성계분이다. 범은 범인이고 성은 성인이에요. 일반 사람과 성인의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바로 지지냐 의성. 지지와 의성이 된 사람은 성인의 경지고 거기에 못 미친 사람은 범인이다. 그래서 미, 과, 차, 관이면 그러니까 아직 요 관문을 지나가지 못했으면 수유, 소선이나 비록 조금 잘하는 것이 있으나 선자를 착할 선이나 잘할 선자로 보시면 비록 조그만 잘하는 점이 있지만 유시 흑중지백이요. 저 말이 너무 멋있어 써본 거예요. 흑중지백. 그것은 마치 검은 속에 흰 점이 있는 거예요. 불과하다. 그런가 하면 이 과 차 관이면 이미 요 관문을 지나갔다면 수유 소거나 비록 작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백중지역이다. 흰 것 중에 한 점에 검은 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성인의 잘못도 가끔씩 드러난다고 왜 노래 나왔잖아요. 난 좋다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백중지흑에 불과한 거고
우리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머리가 깨끗해지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바로 흑중지백이다. 흑중지백, 백중지흑. 그게 바로 지지의선 공부, 그 관문을 통과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이제 지금 55쪽에 있는 그 두 번째 동그라미 주예요. 참 멋진 표현 같아. 근데 흑중지백, 백중지흑이라는 거. 이해 되셨죠? 잠시만요. 예, 넘겨보시죠. 그 옆에 써 있는 거는 뭐냐면 56쪽에 두 번째 동그라미 옥계노시왈 거기 있죠. 그 줄을 잠깐만 다시 살펴보지요. 물격자는 사물을 궁격한다는 말이지요. 사물을 연구한다는 말이에요. 물격자는 이지산재 만물이 동추러 이런 자 무불명이에요. 이지 산재 만물이 이치가 흩어져서 만물에 있는데 동추로 이런 자를 그러니까 하나의 근원에서 함께 나온 것들을 무불명 밝히지 않음이 없는 것이 물격이에요. 다시요. 물격이라는 말은 이지 산재 만물이 이치가 그 만물에 흩어져 있잖아요. 있는데 동추로 이런 자 하나의 근원에서 함께 나온 것들을 무불명 박지 못함이 없는 것 다 아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하늘 하지만 진짜 이 지구 밖에서 우주에서 바라보면 하늘이라는 말이 별 의미가 없지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바다에 가보지 않으면 조그만 저수지만 보고도 물이 많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인의 귀를 배우지 않고는 조금 누가 좋은 말 하면은 그럴싸한 말 하면 좋은 말 했다고 하지만 실은 성인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 말은 우습게 여기듯이 그러나 모든 만물에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원을 물음이 없이 다 아는 것이 물격이다. 지지, 즉, 그 지지라는 건 뭐냐? 아는 것이 지극하다 그런 뜻이죠. 니지 휘, 제 오심이, 이치가, 제 오심, 모여서 오심, 내 마음에 있는데, 그죠? 관호 만물지. 저 만물을 관여하는 것들을 무불명 밝히지 않음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지지라. 그러니 이것은 차는 명명덕지 단이에요. 이것은 명명덕 공부를 하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단서가. 의성 즉 뜻이 참되게 되면 명덕지 소발이 무불명이. 그죠? 뜻이 참되게 되면 명덕이 발자는 나올 발, 이렇게 표출할 발, 이렇게 표출한 바 무불명. 밝지 않음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의성이에요. 그러니까 명덕이 내 마음에 타고날 때부터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명덕이 욕심으로 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닦아서 다 닦아졌을 때 표출되는 것이 바로 의성이다. 이해 되셨어요? 의성이다. 그 다음에 심정, 즉 그럼 마음이 바를 정자 바르다는 것은 명덕지 소존 무불명. 명덕을 보존한 것이 무불명. 박지 않음이 없는 것. 그게 심정이다. 그러니 의성, 심정이 신수, 뜻이 참되고 마음이 바르면서 몸이 닦아지는 것. 이것은 차 명명덕지 실이다. 이게 바로 명명덕 공부의 실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구 평천하는 명명덕 공부가 다 돼서 그것을 세상에 펼치는 공부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명명덕 공부를 하는 단서를 바탕으로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다. 거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 지나갈게요. 이 공부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찾아가 보는 거예요. 명명덕을 하기 위해서 나온 공부. 잠깐만요. 서경에 요전부터 시작되는데, 요전이라는 것은 기, 대학지, 종조라,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대학 공부, 명명덕, 신민 공부의 종조다. 출발선이다. 그래서 이 요인금 때 벌써 이 공부가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서경에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흠명문사 안안하며 윤공극양하사. 뭐 이렇게 딱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극명준덕하여 이친구족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능히 자신의 덕을 밝혀서 구족과 함께 화목하게 지냈다. 구족은 바로 뭘 말하냐면, 친어버이 친자, 아버지 친자, 아버지 친족, 친족의 넷, 그 다음에 어머니족의 삼, 그 다음에 처가족의 이, 합해서 구족이거든요. 그래서 친척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구족을 옛날에 말했던 거라 이거예요. 구족이요? 네. 그러면은 아버지의 넷이면, 아니, 저, 고조하라에 있었던, 저기, 고종, 신구족. 제자 지내는 범인. 아니, 그, 위로도 그렇지만, 내 아래로도 그렇게 치는 거야. 위 아래로. 고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리고 이제,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게 구족이야, 그렇게. 그러면 그 구족으로 칠 적에는, 이제 그 처가 쪽도 다 친 거야. 할머니, 그 외척도 뭐 어쨌든 자기만 친 게 아니라 외척과 정도 숙제가 숙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게 삼국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은 삼국지 연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대학을 공부하잖아요. 대학 연의예요 이게. 넓혔습니다. 대학에 있는 요 차례대로 요거를 이 송나라 때 진덕수라는 분인데, 여기 서산진 씨하고는 그분이에요. 진덕수라는 분이. 이거를 사서 오경에 있는 내용 전체를 갖다가 거기에 탁탁 맞춰서 딱딱 대체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대학의 종조가 되는 게 어디냐? 서전이다. 이거. 서경이다. 이거. 서경 중에서도 요인금 때부터 이 대학의 학문 근원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요인금이라는 분은 누구냐 하면, 이 동양사이에서 문자로 기록한 최초의 인물이에요. 그때부터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그게 서경이거든요. 거기를 종조로 삼는, 대학 공부의 종조로 삼는다. 그러니까는 요순시대만 태평시대지 그 이하로는 그렇게 특평한 시대가 없었다는 거야. 딱 전장 못한 말. 자,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57쪽 보세요. 자, 천자 이지여 서인희. 여기 자자가 있고 지자가 있지요. 이게 자는 from, 지는 to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자는 부터 자, 지는 까지 지자예요. 그러니까 자, 천자 이지여 서인희.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서인은 일반 백성들이에요. 일시, 거기 한일자를 안 쓰고 가진자 일자를 썼지요. 여기 일자는 일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체 개이 수신 위본이니라. 수신으로서 근본을 삼아야 된다. 천자도 자기 몸 닦는 것부터, 그죠?
일반 서민도 자신을 닦는 거. 여기 일시라는 말은 일체, 모두라는 뜻이다. 이거지. 그래서 정심 이상은, 정심 이상을 짚어보세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이렇게 되죠? 정심 이상은 개, 소의, 수신냐. 소의라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한 근원적인 이유지요. 그러니까 몸을 닦기 위한 소의가 되고, 제가 이하는 제가 치고 평천하지요. 그것은 거차의 조지다. 이것을 들어서 조자는 둘 조자예요. 조지니까 둘 뿐이다. 이것은 뭐예요? 닦아진 몸. 명명덕을 한 몸. 명명덕이 된 몸. 그 몸을 들어서 집안에 두면 집안이 다스려지고, 나라에 가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천하에 서면 세상 일이 다 다스려진다.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학연의에서 보면, 가난이 천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쵸? 예, 집은 어려운데 천하면 쉽다. 집안 단속하기가 천하 다스리기보다 쉽다는 말이에요. 집을 단속하려면 집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장, 그죠? 가장.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 천자니까 천자는 바로 이 세상의 군주잖아요. 그래서 군자는 임금은 반이에요. 그 밑에 저 사실은 그릇명 안 쓰고 나무목자 쓰기도 했더라고요. 반이니, 반이라는 소반이에요. 소반. 그러니 반원이 수원하고 그 소반이 둥글면 담겨져 있는 물의 형태도 둥그러지고, 그리고 임금은 우야니, 우라는 게 밥사발 우자예요. 운이 우방이 수방이라. 그 우가 이게 모가져 있으면, 각이 져 있으면 담겨져 있는 물도 각이 지더라. 그러니 여기서 천자가 닦아진 몸, 수양이 된 몸으로 세상에 나오면 세상을 다 닦을 수 있게끔 이끌어 갈 수 있고, 닦여지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여기 글이 이제 좀 더 실감이 갈 거예요.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일시, 개, 이, 수신, 이분다. 다 누구를 막론하고 수신이 근본이다. 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경물, 치지, 성의, 정신이 필요하지. 그치요? 그러면 이제 거기 58쪽에 보시면 기본이 나니 말, 치지의 부이며, 그 근본이 난자는 혼란할 난, 혼란하고서도 말, 끝말자죠. 끝이 다스려지는 이는 부의며, 부자는 이게 그 오를 시자의 반대, 바를 정자의 반대말이에요. 바르지 못하며, 기 소후자의 박이요, 그 후하게 할 바에 박하게 하고, 이기소 박자의 후하리. 그 박하게 할 바에 후할 사람은 미지 위안이라. 아직까지 있지 않다. 근데 이게 이제 바뀌게 되면 참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야. 본은 위 신자. 본이라는 것은 자신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 기본이 나니, 그 근본이라는 건 자기 자신이 닦아지지 않고서 말치제. 자, 그러면 기본이 나니 말치제 부이며, 그 자신이 혼란하면서, 여기 말은 남이 되겠지요. 본이 자기니까. 그러니까 남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여기 소후라는 것은 위가예요.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소후자의 박이요. 두터이 할 바니까 자기 집안 단속을 못하면서 박절하게 하면서 기소박자의 활이. 그런 세상을 또 잘 다스리는 이는 또 있지 않다.
말이 틀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나란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차 양절은 이 두 구절은 결, 상문, 양절지이라 저 위에 있는 그 두 구절의 뜻을 결론 지은 거다. 거기 잔주를 보시면 쌍봉요시왈 고추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가보세요. 끝에 글자 보면 주자왈 이렇게 써있지요. 주자왈 치천하유본하니 신지위야오 천하를 다스리는데 근본이 있으니 신지위하여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치천하유칙칙이라고 읽어요. 법칙칙 치천하유칙하니 천하를 다스리는데 법칙이 있으니 가지위하라 칩을 말한다 이거야. 그럼 이해가 되시지요? 천하를 다스리는데 근본은 자기 자신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근본은 자신의 마음이고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려면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야. 바로 그래서 경물치지가 있는 거야. 경물치지를 하고 나야만 뜻이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성의가 있는 거고 그 참대로 마음을 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정심인 거지요, 그죠? 정리가 되세요? 오는 경일장이니, 오른쪽이 이제 경일장인데, 개 공자지연을, 공자의 말씀을 증자 술지하시고, 증자가 기술하신 거예요. 기술하시고. 거기 보면 범 205자라고 쓰여있지, 그죠? 기, 전, 십, 장은, 이 전 자 밑에 거성이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이 거성이라고 쓰기 전에는 이게 전할 전 자예요. 그죠? 근데 여기 전 자는 경전할 때 전 자예요. 기, 전, 십, 장은, 이게 전 십 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학이 경, 일, 장과 전 십 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증자지의를, 증자의 의도를, 증자의 뜻을 이 문인이 기지하라. 문인들이, 증자의 문인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본의 옛날 그 책에 파유착간일세, 파자는 잠옷 파자예요. 잠옷 착간이 있었다. 혹시 착간 중국 가셔서 보셨어요? 대나무 쪽에다 쓴 거 글씨? 네. 걔들이 이렇게, 이게 탁 이렇게 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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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끈이 끊어졌거나 그러면 얘가 빠지잖아요. 그럼 이게 빠졌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아무데나 껴놓고 같이 묶을 수 있잖아요. 이게 섞이는 거예요. 이게 페이지가 바뀌는 거죠. 그게 착간이에요. 착간일세 금인정자 소정하고 지금 정자가 정할 정자니까 정한 바를 인하여 갱고 경문하여 정자가 정한 바를 이렇게 한번 거기를 인해보고 다시 경문을 곧자는 살필 곧자니까 살펴서 참고하여 별위 서차 여좌하느라 별자도 평소에는 이게 이별 별자지요. 근데 여기는 다를 별자, 별도로 이렇게 그럴 때는 필자와 열자 방으로 쓰이는 거예요. 별도로 서차를 좌측과 같이 했노라. 그래서 범 1546자다. 범 전문의 잡인 경전하야. 이 전문의 잡인 경전하야. 경전의 글을 막 섞어서 인용해가지고 양무 통기나 기통도 없고 기강도 없는 통기가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물리 접속하고 글의 이치가 연결되어 있고 혈맥 관통하여 그 내용이
이렇게 쭉 연결돼 혈맥이 관통해서 이어져서 심, 천, 시중이 깊은 자리는 깊고 얕은 자리는 얕고 시작과 마무리가 치위정밀하니 지극히 정밀함이 되니 숙독 상미하면 자세히 읽고 상미 이게 숙자는 익숙히 읽고 상미 자세할 상자죠. 자세히 음미를 하면 구당 견질일세 오래 튀면 마땅히 그것이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불진석에 하느라 이제 다 해석하지 않노라. 여기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느라 그런 말이죠.